강의를 듣다가 저도 질문이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안정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4시 반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사무실 가고 퇴근도 제일 늦게 해요. 집에 가면 11시, 12시. 애들하고 놀아줄 수 없는 시간. 여기 아까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풍선 해주고, 저 애가 5인데 처음 해봤어요. 이거를. 가난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가난 내가 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제 생각엔 관계적 가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관계의 가난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질을 버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안정감과, 그 다음에, 아니 뭐 그 다음에도 아니에요. 최소한의 안정감과 관계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면 결국은 왜 시간을 살라고 하냐. 인간이 돈을 벌어서 1차적으로 물건을 사는 수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을 벌면 이제 물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돈으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이라는 거죠. 사실 경험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다양한 장르의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경험, 왜 경험이 필요하냐? 경험이라는 매개체가 결국 인간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브릿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면서 많은, many 많은 브릿지를 우리는 샌드 했다고요. 보냈어요? 어, 뒤로. 문학적 표현이지. 너무 약하다. 어떤 영문학적 그런 발상 자체가. 물건만 택배 보내는 것만 변하는 게 아니야. 다리를 뒤로 보내고 우리는 이쪽으로 온 거지. 이런 게 영문학의 기본이거든. 어. 베이지. 아, 감탄하고 있어. 나도. 야, 전 계속 무식한 척 했네. 자, 그러니까 브릿지를 우리가 뒤로 샌드하고. 자,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람과 사람이, 사장님과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여행을 정말 많이 했고, 그 다음 많이 한 사람 이제 신배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되게 많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억을 통해서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만난다는 거죠. 실존이에요. 이거는 지금 되게 공상과학적 영화가 아니라. 자, 그러면 즉 우리는 왜 돈이 필요하냐. 돈으로 경험을 사기 위해서죠. 경험은 왜 필요하냐. 그 경험 자체가 인간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다리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맨땅으로 만나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맨땅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만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공간 안에 그와 내가 있겠어요. 근데 그 공간이라는 것이 뭔가를 함께한 경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애한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그 공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난히 더 애한테 좋은 물건과 좋은 교육의 기회를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쓰려고 하면서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보내준다. 난 뭐 여기 보내준다. 나 열심히 살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은 아이의 우주로 확장이 되어버리고 나는 나의 우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런 아버지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그럼 왜 그랬느냐? 이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렇게 놀아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 내가 못 놀아줘요. 내가 놀아줘야 되는데, 와서 나 풍선 처음 했네요, 이거. 아, 나 힘들어, 힘들어. 사장님 여기 오시자마자, 사장님 뭐 아이들하고 노는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힘들어 버렸어 나는. 처음부터 풍선 하는데. 그리고 애들 막 혼란스럽게 풍선 날리고 그러다가 어른도 사라져 버렸더라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참으면서 연기를 하게 되죠.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으면서 연기하는 것도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진실하게 100%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근본의 원인에 어떤 우리의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다빈치 코드가 숨겨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나는 아버지와 그
그 다리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게 있는가. 엄마하고 나하고 그게 있는가. 만약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나한테 그걸 되게 많이 해줬는데 사장님 그걸 안 해주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70% 이상은 나도 그게 없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함께 했던 그게 없는 거예요. 1950년에 전쟁이 나고 저희 아버지도 사장님 아버지도 그 세대잖아요. 전쟁 전후 세대예요. 최소한의 것이 보장되지 않은 세상을 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가장 아버지 되는 그것은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마치 기둥이 없는 집에서 기둥을 세워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고 비가 안 들어오게 해야 되고 지붕을 만들어야 되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학교 건물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가 아프리카 갈 때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뭐 학교라고 하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사실 요즘에 뭐 거기 한국에 되게 막 친환경적으로 막 뭘 이렇게 동물들에게도 막 그 안에 막 음악 틀어주고 뭐 온도 습도 조절하고 뭐 막 뭐 엄청 뭐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는데 여긴 지금 그럴 상황이 우리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몇 개 있는 거예요. 벽, 지붕 없어요. 아무것도. 이걸 따뜻하게 할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수준은 되게 그 다음 3차, 4차 인간의 되게 궁극적 좋은 수준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의 세대는 전쟁이 나고 그냥 이 옆에 벽 짓고 지붕 하는 데에 그게 다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워낙에 이 70년 상간에 너무나 빨리 돌아가면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절대적 보장이 아니라 안에 상대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 전 절대 이게 갑자기 좋아질 수 없다고 봐요. 지금의 3, 4, 50대 아버지들이 자기 6, 7, 80대 아버지에게 이 건물과 같은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정서가 자랐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런 강연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3, 4, 50대 남자를 더 괴롭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엄마에게 더 당신은 나쁜 엄마예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아이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응? 아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힘든지 압니까?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런 책들, 영상들이 물밀듯이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저도 그런 책을 냈지만 온갖 종류의 책이 나와요. 저는 정말 그 많은 책들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제 책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책과 너무나 많은 이런 장르의 말들이. 그래서 저는 결론은 그거예요. 저희가 이 며칠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압축해서 그 공간과 시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이미 1950년대 전쟁 나고 나서 70년 가까이가 흘렀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70년 전 모습. 그쯤에 머물러 있는데도 많아요. 저기 화장실을 봐도 그렇고 건물을 봐도 그렇고 저희가 또 조금 오지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월드비전이 이 일을 하면서 아 급하게 가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변화라 할지라도 이 변화를 어떻게 갖고 가야지 되지 이게 돈 드리고 마음 드린다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다. 좋은 말은 들었어. 저쪽으로는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내 몸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또 자책이 생기고 난 내 아버지한테도 못 받았는데 그 못 받은 걸 갑자기 내 애들한테 해주려고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알거든요.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걸. 그러니까 자꾸 애들한테 보상해주고 그리고 또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런 말씀을 사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장님과 같은 케이스에 그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 보상해주는 걸로도 자책을 하지 마라.
그걸로도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생명을 사장님 방식으로 주고 있는 거다. 마음이 자유로워져라. 그리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잊지 마라. 그런 말씀.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후에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떠나고 내가 좀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거지. 사장님하고 자리를 바꿔서. 그러니까 그 지금 그거는 신배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서 못 받은 거를 자기 애들이 생겨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돼 가지고 그걸 해주고 싶어 하는데 난 그렇게 못해. 계속 자책을 하는 거야. 난 좋은 아빠가 아니야. 난 좋은 엄마가 아니야. 그렇다고 넉넉히 보상도 못해줘. 근데 또 보상해주면서 또 자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근본을 못해주는 거니까 보상하는 거야. 근데 또 보상 못해주는 부모는 아 그래 저렇게 넉넉히 보상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난 얘가 해달라는 대로 다 못해주네. 나는 정말 나는 뭐지 난 진짜 괜히 애 나가지고 막 응? 그렇다고 또 애랑 같이 있으면 또 한 30분 지나면 또 오라가 치밀고 또 뒤지게 말도 안 쳐. 남들어 쳐먹고 이제는 말 대꾸도 따박따박하고 말이야. 어? 정말 하 정말 저 쌍놈 새끼 아주 그냥 그런 온갖 것들이 찾아온다고. 그러니 자책하지 마라. 이미 우리가 줄 수 있는 생명을 우리의 방식으로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자책하는 순간 사실은 그게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든 안 좋게 나가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한번 듣기는 해라. 그렇지만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삶을 바꾸려고 하시지는 마셔라. 구체적인 방식은 월드비전이 지난 70년 동안 어떤 실험과 때로는 부분적 실수와 때로는 부분적 후회와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정성을 들여봤는데 안 되고 그래서 또 버전업하고 또 버전업해서 지금의 그래도 70년 만에 버전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거의 자식과 3, 40년 안에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실수를 하겠어요. 또 실수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철수해버린다. 그러지 마셔라. 그리고 그 월드비전의 70년의 노하우를 사랑도 있고 돈도 있었어요. 정성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안 됐어요. 1차, 2차 그 기간 동안.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아까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3차로 넘어왔는데 2, 3차는 꽤 괜찮은 방식이에요. 물론 여기서 또 발전하겠죠. 그 노하우를 우리한테 적응을 해도 그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느낌이더라고요. 사람은 왜 돈이 필요하냐면 제 생각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봐봐. 좋다고 그랬잖아. 왜? 아담아가 딸리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제가 접근한 방식과 반대산에서 접근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흥미롭고 슬프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비만은 절대 비만으로만 존재하지 않죠. 언젠가 한 번은 그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